비슷한 수준의 학생이 두 명이 있다 하더라도 이 방학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정말 많이 달라져요. 안녕하세요. KNS 초등관 성하신 교수 부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1부에서요. 초등 문법 언제 시작할까? 그리고 어디까지 하고 중등으로 넘어가는 게 좋을지. 그리고 여름방학 때 시작하는 중등 내신 문법. 그리고 저희 KNS만의 초등 문법 특강의 차별화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방학 특강이라는 기간이 정말 소중한 시간이거든요. 비슷한 수준의 학생이 두 명이 있다 하더라도 이 방학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정말 많이 달라져요. 처음에는 문법에 대해서 좀 어려워하는 학생들도 방학 특강을 하면서 자신감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엄마, 내가 2시간 동안 이렇게 수업을 해봤는데 이제 좀 이해가 좀될것 같아. 사실 단한 번의 수업으로는 뭐다알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이제 한 단계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를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방학 특강 이후로 아이들의 이제 공부하는 의지라든지 아니면은 자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는 만큼 아이들이 많이 보이고 재미있어 하거든요. 모르기 때문에 재미가 없고 좀더 난이도가 급상승할 때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는 건데 그 전에 저희는 차곡차곡 쌓아놔야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먼저 초등문법 언제 시작할까? 3, 4학년, 5학년, 6학년으로 좀 나눠봤고요. 3, 4학년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문법을 한다고?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저희 3, 4학년 학생들은 그 예전에는 첫째를 길러보신 어머니들께서, 저희 아이가 영어를 잘하니까 중등 가서 고등 가서 잘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해보니 이 문법이라는 게 영어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고등학교에서는 내 발목을 잡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둘째, 셋째는 좀더 일찍 시키는 게 맞구나. 그분들도 다 해봤죠. 미국 교과서도 해보고, 외국도 가보고 다 해보셨는데, 결국 저희 이제 학교에서 보는 시스템이라든지 수능 입시라든지 외국에서 학교를 공부하는 거 외에 그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 이 부분까지도 가져가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한국 문법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 문법까지도 아이들이 할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토플이 되게 높은 점수가 나오고 공식 언어 점수에서 높은 점수를 나온다 하더라도 문제는 그렇게까지 끌어올렸던 점수인데 문법 점수에서 내신에서 점수가 안 나온다? 그럼 아이들이 상당히 좌절을 하고 그 중등 가서 되게 충돌을 해요. 내가 배운 영어가 뭐지? 뭐지 이거? 약간 당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태까지 배웠던 영어들 너무 잘해왔고요. 여기에서 이 문법을 가르쳐주고 좀더그 브릿지 단계처럼 아이들에게 충돌을 좀 줄여줄 수 있는 계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3, 4학년 같은 경우는 그런다고 해서 5, 6학년처럼 너무 타이트하게 가면 안 되고요. 아직 쓰기 단계, 말하기 단계를 위해서 문장을 알아야지 스피킹이나 라이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5, 6학년 때 이제 하는 단계를 그전 단계에서 브릿지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놀이식으로 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이제 3, 4학년 때는 뭔가 학습으로서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요. 리딩이나 스피킹이나 라이팅을 잘 하기 위해서 브릿지 단계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저희가 사실 3, 4학년부터 배웠던 학생들, 지금 거의 고등학생이 됐죠. 실제로 저희가 피드백을 받아보면, 저희가 4학년 때부터 가르쳤던 학생들 중에서 대원외고 1등, 대일외고 1등, 이런 학생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미리 준비한 자들이 따라가는구나. 정말 두각을 나타내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실제로 뭐 1등은 아니더라도 그 주변에서도 정말 우수한 성적을 내는 학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어머니들께서도 얘기하시잖아요. 중학교에 와서, 자, 얘, 초등 때 뭐에, 어디 학원에서 공부했어? 어떻게 공부했어? 이런 부분 많이 궁금해 하시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부터 이제 3, 4학년부터 발을 담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5, 6학년, 5학년 넘어갈 때 브릿지 단계니까 5학년 넘어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게끔. 사실 4학년 때부터 다녔던 학생들이 5학년 초반에 3월에 딱 올라왔을 때도 버리는 시간 없이 자연스럽게 넘어가거든요. 그리고 5학년 때에서 6학년 때 마찬가지고 제일 큰 부분, 6학년에서 중등으로 넘어갔을 때.
아이들이 제일 혼란스러운 시기예요. 중학교 1학년이 됐는데 할게 너무 많고, 그런데 영어는 갑자기 문법이 너무 급격하게 어렵고, 갑자기 들어오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거죠. 용어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단계에서 저희처럼 꾸준히 해왔던 학생들은, 그렇구나. 이게 약하지 내가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준비해야겠다. 라는 게 이제 편안한 자세로 경험 수치가 있기 때문에. 5학년 같은 경우는 문법 개념과 용어를 들어가기 시작해야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다양한 문제 유형 같은 거를 익숙하게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부터 다 맞을 수는 없어요. 문법 개념과 용어 이런 부분들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 다양한 문제 유형들을 접한다. 그리고 6학년이 되면 이제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시작을 해야 돼요. 6학년이다. 우리 아이가 6학년인데 중학교 가서 해도 되지 않을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근데 사실 지금 시험도 지금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필수적이다. 문법 개념, 용어, 서술형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하기 시작을 해야겠죠. 그리고 우리 아이가 취약한 부분이 뭘까? 나는 뭐 투부정사가 약하다. 우리 아이는 형용사가 약하다. 이런 부분들을 좀 골라내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등 가기 전에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중학교에서 나오는 내신 유형에는 어떤 게 있을지 미리 접해보는 거예요. 당황하지 않도록. 이 순서대로 일단 준비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문법을 저희가 왜 해야 되는지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문법을 저희가 네 가지 영역의 기본이 되는 거잖아요. 스피킹을 할 때도 그렇고, 리스닝을 할 때도 그렇고, 리딩을 할 때도 그렇고, 라이팅을 할 때도 그렇고. 사실 3, 4학년 때도 스피킹하고 라이팅을 할때 문장 구조 같은 건 배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알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 리딩에서요. 문제풀이 할때 독해력에서 큰 차이가 생겨요. 이렇게 긴 지문들을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아이들이 우리 아이는 되게 영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부분은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는데요. 난이도를 이만큼 이만큼 올렸을 때 애가 소화하고 이렇게 되는지를 봐야 돼요. 조금만 난이도가 상승해도 약간 정지 상태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말은 단어 짜집기가 아니라는 거죠. 단어만 이렇게 짜집어가지고 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나중에 가면 짧은 시간 내에 긴 지문들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이번에도 애들을 이제 문제를 풀리는데, 이 아이들이 여기에 답에 근거가 있다는 거는 대충은 알고는 있었지만, 결국은 이제 틀렸어요. 이게 2번 답을 되게 많이 골랐거든요. 오답이죠. 2번에서 이제 매력적인 오답을 준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단어가 핵심 단어들이 여기에 다 들어온 거예요. 그럼 대충 봤을 때는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얼핏 봤을 때는. 그렇지만 정확하게 해석한 학생들은 이제 3번이구나 라고 확인을 하는 거죠. 왜냐면 여기에서 지금 두 줄에 걸쳐서 여기까지가 다 주어예요. 동사 자체도 아이들이 잘못 잡아요. 솔직히 직접 해석을 시켜봤을 때 감으로만 이렇게 찍는 거죠. 그런데 이게 나중에는 고난이도에서 막힌다는 거죠. 주어 사이에 많은 무수한 수식어들이 있는데 이걸 골라내는 능력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다보고 알고 있어야 되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정신이 없게 해석이 잘안 되는 거죠. 동사 찾기를 일단 하려면 문장 구조를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럼 꾸며주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동태 정확도 차이가 나중에는 이제 오답률을 낮출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등 가면 저희가 수행평가를 하잖아요. 이 수행평가에서 또이 문법이 정말 큰 역할을 합니다. 사실, 수행평가에서 서술형, 그리고 서술형으로 써서, 그리고 말하는 게 있고요. 그냥 서술형으로 해서 제출하는 거, 라이팅이 있고, 라이팅이 스피킹 수행평가가 있죠. 근데 거기에서 1차적으로 선생님들이 먼저 점수를 깎는 게 문법이에요. 문법에서 안 되면 일단 깎습니다. 그래서 감점 요인들을 우리가 최소한으로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기준.
주어진 조건을 주세요. 선생님들께서, 야, 투부정사를 쓸 테니까, 투부정사를 활용해서 문장 3개를 한번 써봐. 반드시 이 패시지에는 이게 있어야 돼. 자, 그리고 3형식으로 한번 문장을 3개 이상 써봐. 이거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동명사를 활용해서 3개 이상을 써봐. 이거 들어간다. 근데 이 용어 자체를 아이들이 이게 뭐지? 라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잘 알아야 되고요. 이따가 말씀도 드리겠지만, 동명사를 활용해서 문장을 3개 써봐. 라고 했는데, 여기서 첫 번째 문제는 Her job is teaching English. 자, 영어를 가르치는 중이다. 이거는 그녀의 직업은 영어를 가르치는 것이다. 이거는 동명사가 맞거든요. 그런데 She is teaching English. 그녀는 영어를 가르치는 중이다. 이거를 동명사로 보진 않는데 그냥 어렴풋이 ing 붙인 것들은 아니야? 라고 했던 아이들은 이게 아니라는 거를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기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데 있어서 문법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정말 저희 어머니들이 좀 놀라실 수 있는데 중등 가서요. 수일치 있죠. 저희가 문법에서 수일치, 뭐 수동태, 능동태, 시제 이런 부분들에서 정말 아이들이 많이 틀리거든요. 기본적으로 is, are, has, have 이런 거 되게 높은 반인데도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어느 정도 훈련을 미리 필요하다. 그리고 교재 난이도는 어머니들이 문법 생각하실 때 이거 너무 쉬운데요? 그런데 문법에서 아까 지금 문장에서 보셨죠? She's teaching English. 이거를 문장으로 보면 너무 쉬운데 중요한 건 문법은 이 문장의 개념을 넣어서 여기에서 우리가 구별하는 능력, 또 다른 학습처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얼마만큼 아이가 꼼꼼하게 잘 숙지를 해 주었는지, 내가 가르쳐 준, 선생님이 학교에서 가르쳐 준 내용을 얼마만큼 꼼꼼하게 준비했는지를 보기 때문에, 문장이 쉽다고 해서 이게 쉬운 게 아니고요. 예전에 외국에서 토플이 그 아이가 거의 정말 높게 나오는 학생이었어요. 리딩도 상당히 우수하고. 그런데 중등 가기 전에, 레벨 1, 가장 기본 문법을 어머니께서 시키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중등 가기 전에 용어나 개념 이런 거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을 반드시 시키고 싶다라고 하시더라고요. 토플이 정말 높은 점수였어요. 리딩도 우수하고. 근데 그거와는 또 별개라는 거예요. 쉬운 수준의 영어 교재를 한다고 해서 꼭 뒤처지는 거 아니고요. 저희 초등이니까. 그리고 우리 아이가 어려운 거 하니까 우리 아이가 너무 잘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시지도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자만해서는 안 된다. 왜냐면 레벨 2를 한다고 해서 레벨 1을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중요한 건 반복 학습을 할 거고요. 기본과 개념을 탄탄하게 하는 거. 그리고 문제풀이에 적용하는 거. 이 부분에 이제 하나씩 하나씩 차곡차곡 쌓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급하게 하는 거는 이제 무너질 수가 있는데 나중에 중고등 가서도 무너지지 않도록. 그게 이제 저희 목표거든요. 자, 그럼 어디까지 하고 갈까? 자, 만약에 저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보시면 저희가 초등에서 이주 2회 수업을 기준으로 봤을 때요. 레벨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정도라고 5학년 이렇게 먼저 볼게요. 만약에 우리 5학년 학생인데 우리 아이가 superior 레벨 정도 나온다. 지금 이번 여름 학기에는 중학교 1학년 수준을 공부하겠죠? 만약에 이 학생이 1년 동안 계속 간다고 해도 중1, 중2, 중2, 중2 이 정도의 4권의 책을 끝내는 거예요. 저희 초중에서 주 2회를 다니게 되면 모든 그 수업, speaking, reading, writing 다 들어가면서도 문법 한 권씩은 꼭 이렇게 끝내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중등에서, 초등에서 5학년 때 4권, 6학년 때 4권, 8권을 끝내고 중등을 가는 거랑 중학교 가서 처음에 해봐야지 하는 거랑 좀 아이들이 너무 흡수력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5학년 때 중학교 1학년 정도의 저희 수준의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고민이 되겠죠. 만약에 특강을 듣는다면 뭘 들어야 될까? 일단 비재원생이라 하더라도 현재 레벨 테스트를 먼저 보시면 저희가 5학년에서 무슨 레벨 나온다, 6학년에서 무슨 레벨 나온다, 이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여러 번 반복을 할 거예요. 여러 번 반복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특강에서 아니면 정규반에서 보완을 합니다. 사실 저희 정규반 학생들은 주 2회를 다니면서 방학 특강 때또 플러스를 시켜요. 이게 시너지 효과가 있거든요. 만약에 비재원생이라면 특강을 먼저 한번 같이 시작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특강 한번 했어요. 그한번 가지고 끝나면 그 다음에 지속성이 떨어져요. 일단 시작을 했으면 이번에 문법을 한번 했으면 그 다음에 이어서 갈수 있게끔. 정규반 같은 경우는 좀 이어서 계속 가잖아요. 그러면 뭐 레벨업을 했으면 이렇게 간다든지. 그런데 방학 특강은 단일성이라서 한회 하고 끝내면 이게 끊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탄력을 받고 가려면 그 이후에 이후가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리딩에서 다른 영역에서 스피킹 라이팅에서 이 문법 쓴 거를 적용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야, 문법 시간에 저희가 정규반에서도 문법 시간에 수동태를 했어요. 아니면 현재 완료를 했어요. 그러면 리딩에서 제가 이렇게 수업할 때도 되게 이해가 잘 돼요. 아이들이 문장에서 아, 이거 배웠던 거다 이러면서. 자, 그러면 어디까지 하고 갈지. 만약에 우리 아이가 수페리어에 지금 현재 중2를 하고 있다. 만약에 비재원생이라면 저는 문법을 처음 한다. 그러면 이제 기초 문법, 기본 문법을 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비재원생이어도 여러 번 문법을 좀 했었다라고 한다면 중급 문법을 해서 좀더 대신 이제 레벨이 나와야겠죠? 중급 문법을 하면서 정리를 하셔도 되고요. 근데 만약에 우리 재원생이다. 그런데 이제 둘 중에 하나겠죠. 현재 좀 숙지도 잘 따라가고 리뷰 테스트도 잘하고 수행도도 너무 잘 따라가고 그런다고 봤을 때는 그리고 이제 중1은 여러 번몇번 했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라면 좀더 우수하게 따라간다면 그 윗단계를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두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문법이 좀 어렵다. 당연한 거거든요. 당연 내추럴한 건데 그런 경우에는 기본 문법을 같이 가면서 정규반에서 하는 거를 같이 탄탄하게 정규반에서 비동사를 배웠는데 특강에서 비동사를 배우면서 엄마 정규반에서는 잘 몰랐는데 아 특강에서 하니까 이제 알것 같아 하면서 이게 맞물리는 시점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더블 효과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 아이가 여기에서 좀더 높은 단계라면 그 2, 3단계 중급과 고급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보통 레벨 1이라는 게 저희가 비동사, 일반 동사, 문장의 종류, 투부 정사, 전치사, 접속사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고요. 여기에서 레벨 2, 약간 중학교 2학년 정도다라고 하면은 분사, 가정법, 수동태, 현재 완료, 관계대명사 이런 것들이 좀더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절반이 더 쉬운 거고 절반이 어려운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중학교 3학년 거라는 거는 똑같이 현재 완료를 배워도 얘가 현재 완료면 얘는 과거 완료까지. 가정법을 배워도 좀더 깊이 있게. 혼합 가정법까지, 도치까지. 이런 차이들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아이는 영어를 잘하니까 산물 고급부터 들어가야겠다. 이거는 좀 상담을 해봐야 돼요. 왜냐면 영어를 그냥 리딩을 잘하는 거랑 또 문법을 선택할 때 뭐부터 할지는 되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모든 문법 레벨 구성, 그리고 모든 단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반복 학습이 중요하고요. 회독성, 지속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가 레벨 1, 레벨 2, 레벨 3까지 초등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좀더 난이도 있게 성문 종합이라든지 기본이라든지 중등에서 더 깊이 있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위권 학생이라 하더라도 중등 이전에 기본 문법을 반드시 정리하고 가는 걸 추천드리고요. 레벨 2를 했다고 하더라도 레벨 1을 무조건 안다는 건 아니고요. 계속 이제 로테이션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중하위권 초등생은 레벨 1, 2 수준에서 확실하고 탄탄하게 준비를 하고요. 중상위권 학생들은 2, 3 수준에서 난이도를 확장해요. 그 대신에 레벨 1, 기본 문법을 또 한번 중등 가서라든지 중등 올라가기 전에서 한번 정리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그러면 그 다음 부분에 이제 여름방학 때 저희가 그 문법 개념 같은 거를 하겠죠. 문법 개념은 당연히 하는 거고 용어도 하는 거고 용어 일단 이 말을 못 알아들어서 아이들이 처음에 왔을 때 선생님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관계대명사, 투부정사, 보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하는데 저희 아이는 영어로 배웠는데요. 영어로 배우는 거랑 또 중등 가서 한국말로 또 전환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 용어 정리 반드시 해줘야 되고요. 저희가 나중에 문제 적용력까지 키우는 연습을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념 용어 공부하고 중등 내신 문제 유형을 같이 접할 거예요. 사실 다 대절이 들어간다고 보면 되는데 이게 뭐 쓰임이 비슷한 걸 골라라, 다른 걸 골라라. 이거를 사실은 다 얼핏 봤을 땐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어법상 바른 것을 고르시오. 그럼 나머지 4개가 틀렸다는 거를 골라내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개념만 공부했다고 해서 문법이 끝이 아니라 문제 적용력까지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저희 초등 문법에서 특강 차별화를 보면은 아까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마인드맵을 이용해서 메타인지 학습법으로 문법을 체계화한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남아서 끝까지 알고 가는 클리닉 학습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저희 초등에서는 기본 문법, 중급 문법, 그리고 고급 문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시간은 11시에서 1시까지. 월급반, 화목반, 주 2회가 있고요. 7월 24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7월에 2회를 할 겁니다. 저희가 학원 방학이 중간에 한번 있고요. 그리고 8월에 5회를 할 겁니다. 그래서 7회에 진행을 한다. 2시간씩. 그리고 문법에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문법 기본, 중급. 기본은 아까 말씀드렸던 문장의 형식, 형용사, 부사, 동사, 조동사, 전치사, 비교 표현. 이런 부분들이 정말 기본이 되는 부분들이니까 탄탄하게 준비를 할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저희가 모두 다 마인드맵을 이용해서 응용력까지 향상을 시킬 예정입니다. 개념을 확실히 하고. 그리고 중급 같은 경우는 관계대명사, 가정법, 투부정사, 동명사, 수동태. 이런 부분들이 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이제 좀 난이도가 좀 높게 나온 학생이다라고 한다면 문법은 좀 그래도 했었다. 자, 레벨 2 정도의 아까 정도의 수준의 문법이지만 거기에서 좀더매올 때마다 7회로 종합 문제 풀이를 할 겁니다. 일단 하나씩 가는 건 애들이 잘 하잖아요. 이게 수동태만 모여 있으면 수동태 문제구나라고 하면서 잘풀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제가 이제 문제를 내도 종합 문제로 믹스 문제를 내버리잖아요. 그러면 되게 우두두두두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 탭스 미니 테스트 문제로 7회에 걸쳐서 시험을 보면서 종합 문제에서 내가 어떤 부분을 틀리는지 이런 부분들을 알아낼 겁니다. 이따가 이제 메타인지하고도 관련되는 건데요. 아, 내가 이 부분이 약하구나. 선생님, 저는 관계사절이 약해요. 선생님, 저 가정법 몰라요. 이렇게 공부 잘하는 학생들 제가 봤을 때 자기가 뭐가 약한지 정말 잘 알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선생님, 저이 틀린 것도, 창피하지 않아요. 선생님, 3번, 5번, 7번 모르겠어요.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전혀 이게 창피한 게 아닌 거예요. 자, 마인드맵. 메타인지 학습법이라고 해서 일단 메타인지라는 걸 우리가 이제 높은 곳에서 이제 자기를 바라보는 거잖아요. 내가 나를 바라보는 건데 자신의 인지 과정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아는 것과 모르는 걸 구별하는 거예요. 모르면 그냥 문법 모를 때는 그냥 막 공부하는 거예요. 시간은 시간대로 들고 힘은 힘대로 들겠죠. 그런데 잘하는 학생들은 아, 난 가정법이 부족해. 가정법 문제를 집중적으로. 내가 수학을 하다가도 아 나는 이 부분이 약하지. 그럼 이제 이걸 피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더 시간 투자를 하는 거죠. 정면 돌파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부분은 더 시간 두 배로 써야지. 그래서 자신의 학습 과정을 조절할 줄 아는 지능과 관련된 인식이라고 해서요. 저희가 문법 같은 경우는 개념 같은 것도 뭐 일반 동사만 한다. 이게 아니라 자, 동사가 있는데
자, 비동사와 일반 동사와 조동사가 있는데, 또 여기서는 일반 동사는 어떤 게 있고, 조동사는 어떤 게 있고, 이렇게 큰 그림으로 보는 거죠. 큰 그림으로 보게 되면 아이들이 문제를 풀 때, 이 문제랑 유기적인 연계관계를 눈으로 파악하면서 외울 때도 그냥 막연하게 여기만 가서 외우고, 저기만 가서 외우고, 따로따로 외우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큰 숲을 볼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 아는 만큼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큰 숲을 볼수 있고, 본인의 약한 점을 알수 있다. 나는 이 부분이 약하네. 이거 잘 모르겠다. 인풋을 했으면 아웃풋을 할 수가 있고, 몸으로써 이렇게 체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좋은 건 뭐냐면,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을 투자했을 때 점수가 오르겠죠. 약한 부분을 집중 공략하기 때문에, 그리고 개념을 정확하게 큰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문제를 풀더라도, 똑같은 문제를 50개 풀더라도 100개 푸는 효과가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수업할 때도 ing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다 생긴 건다 ing으로 동사 원형에다 ing 붙이는데,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ing의 쓰임이 다른 것은, 같은 것은 골라봐라.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뭐, 어떤 거는 다 똑같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거는 동명사처럼 쓰이는 게 있어요. 명사처럼 뭐뭐 하는 것. 그럴 때는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다갈수 있겠죠? 그리고 또 아니면 현재 분사는, 이 정도로 쓰인다. 뭐, 잠자는 중이나기, 명사처럼 수식할 수 있고, 그녀는 잠자는 중이다, 공부하는 중이다. 저는 뭐, 그 친구가 춤추는 걸 봤어요. 뭐, 목적격 보어로 쓰일 수 있고. 그러면 아이들은 따로따로 외우기 때문에 이게, 연계가 돼 있고 큰 눈으로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게 있어. 그러면 애들이 눈이 동그래지면서, 이런 차이가 있구나 하면서 되게 공부할 때도 이해를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인드맵을 이용해서 문제 응용력.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만 계속 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이두 개를 구별하는 능력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따로따로는 배웠는데 이게 어떤 연계적인 관계가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근데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와요? 이거를 연계해서 선생님이 물어요. 구별할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리뷰 테스트 같은 경우도 개념 같은 거를 물어보고, 문장 쓰기가 있고, 다양한 유형을 풀어보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확인 작업을 하는 거죠. 틀린 문제는 사실은 취약한 부분이니까 저희가 또 메타인지를 발휘해서, 나는 이 부분이 좀 약하구나. 나는 이제 투부정사가 약하구나. 난 투부정사 중에서도, 나 개념이 약하네? 라고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사실, 틀린 문제 정말 또 틀리고요. 얘가 가정법을 틀리면 가정법을 다 우두두두 틀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효율적으로 공부하자는 거잖아요. 저희가 주 2회를 다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요. 6월, 7월, 8월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12주 차니까 한 권을 끝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학원에 오고 그냥 다니게 되면 봄, 여름, 가을, 겨울 문법 네 권을 끝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데 이제 먼저 6, 7, 8월, 여름만 하더라도 한 권을 끝내는데, 챕터 1, 챕터 2, 챕터 12까지 다 끝내겠죠. 근데 그건 따로따로 공부 단원별이라면, 믹스 문제, 종합 문제 풀이를 또 중간에 뭐 성취도 평가라든지, 파이널 테스트라든지, 프리 테스트라든지, 이런 식으로 한번 연습을 합니다. 종합 문제를 풀어야 아이가 정말 이걸 알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저희가 파이널 테스트 전에 그 프리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미리 한번 연습을 해보는 거거든요. 약간 파이널, 미니, 그 세미 파이널처럼. 그러면 아이들이 틀린 것들이, 일반 동사 틀렸다, 대명사 틀렸다, 시제 틀렸다. 이게 이제 딱 본인이 필요한 부분들을 파악하는 거죠. 아, 나이 부분 틀리는구나. 그러면 시험 전에 시제가 두 개나 틀렸잖아요. 그러면 시제 부분이 좀 약한 거잖아요. 이거를 좀더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부족한 부분을, 취약한 부분을 파악해서 공부하는 거. 이거는 사실 저희 그 내신 입시,
KNS 어학원 그 네이버 카페가 있어요. 거기에서 선생님들이 다 올려주시니까 연습을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하시면 거기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프린트해서 풀어볼 수 있게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초등학교 저희 KNS 다니면서 모아놓은 자료만 5, 6학년 때 모아놓은 자료만 다시 한번 풀어봐도 엄청 도움이 많이 되겠다. 실제로 어머니께서 그 중학생도 보내시고 초등학생도 보내시는데 이런 거 실제로 한번 풀어보시고 이거 너무 좋은데? 해서 그 형한테도 풀리게 하고 그렇게 하니까 너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조금만 더 위에 부분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일단 지금 배운 것들은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정규반에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방학 특강에서는 저희가 아까 메타인지를 향해서 취약점을 파악하고, 그리고, 수업 시간에 정말 많이 할 거예요. 왜냐면 설명을 하고 아이가 계속 보고 그냥 얼뚱얼뚱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참여해서 최대한 내가 이 수업 시간 내에서 많이 배우고 갔다는 거를 아이도 좀 느낄 수 있게끔 본인 입으로 좀 얘기도 해보고 문장도 써보고 그런 식으로 끝내도록 하고요. 만약에 이제 이게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클리닉 학습을 통해서 어려운 문제 반복할 때까지 연습하고 뭐 숙제도 끝낼 수 있고 그렇게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좀 미루지 않도록 그날 온 거는 그날 다 웬만하면은 끝낼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그날 했던 거를 좀 장기 기억으로 갈수 있게끔 틀린 것들은 좀 꼼꼼하게 공부하고 가는 연습을 할 예정입니다. 네, 일단 저는 여기까지 일단 준비를 했고요. 정태희 선생님께서 특강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금부터 일단 저희 여름방학 특강 안내 좀 간단히 해드릴 거고요. 진행 목차는 이제 질문이 많으신데 저희 간단하게 시간표, 리딩, 그래머, 마지막에 특목고 대비반 이렇게 순서대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먼저 시간표는 이제 앞에서 저희 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7월에 2번, 8월에 5번이 진행이 되는데요. 달력으로 보여드리면은 이제 저희가 특강도 월급반, 화목반 이렇게 개강이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회색으로 표시되는 수요일은 저희가 원래 정규 수업이 없기 때문에 쉬는 날이라 보시면 되고, 여기 회색으로 되어 있는 7월 31일, 8월 1일, 요렇게가 저희 여름방학이라서 그때 제외하고 7월에 여기 2번, 8월에 5번, 요렇게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준비되어 있는 리딩 프로그램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리딩은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기본 독해랑 수능 독해 두 가지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기본 독해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실제로 저희 리딩 수업할 때 가장 많이 물어보는 부분이, 선생님 해석할 때 이거 어디서 끊어야 돼요? 선생님 주어는 뭐예요? 동사가 어딨어요? 이런 거를 잘못 찾아요. 이거는 낮은 레벨, 높은 레벨 모두 다 똑같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기도 해서 이번 방학 때는 아이들이 정확하게 직독직해를 할때 어디에서 끊고 어떤 음이단이 청크를 연결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진행할 거고요. 이 레벨은 모든 레벨 수강이 가능하고 주니어 친구들도 들을 수가 있는데 주니어는 여기 엘리트부터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수능 독해 같은 경우에는 수능에 나오는 비문학 지문 위주로 진행이 되고요. 비문학에서도 인문, 팟트, 사회과학, 과학기술, 문화예술 이렇게 네 가지 지문을 매 회차별로 한 개씩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이 시간 내에 문제를 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연습인데, 사실 이런 부분은 아이들이 집에서 혼자 연습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어서 수업 시간에 각 영역별로 한 지문씩 시간을 재서 풀고 수능과 관련된 지문, 어려운 고난이도 지문을 한 번씩 확인한 다음 정확하게 아이들이 문제를 풀때 어떤 포인트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진행되고요. 5학년 같은 경우는 마스터, 6학년은 챌린지 레벨부터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저희 진행되는 그래머 부분은 앞쪽에서도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지나갈게요. 그래서 문법은 크게 말씀하셨듯이 세 가지 나눠져 있고요. 기본, 중급, 고급 이렇게 세 가지가 나눠져 있습니다. 기본 같은 경우에는 모든 레벨도 가능하고요. 비재원생들도 시험 없이 응시가 가능하고 주니어들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 문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문법을 할때 반드시 필요한 핵심 부분들을 저희가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항상 어려워하는 8분사5형식, 뭐 명사 대명사, 형용사 부사 조동사, 전치사 비교 표현인데, 애들이 문장에서 보면 아는데 정확하게 품사가 뭐예요, 선생님? 명사라고 하면 아는데 품사가 뭔지는 잘 몰라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기본적인 개념에서 용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게 저희 기본 문법의 가장 큰 포인트고요. 중급 같은 경우에는 저희 5학년, 6학년들 주로 추천을 하는 레벨인데, 중등 내신을 가기 전에 애들이 학원에서 배우는 문법도 필요한데, 그 외에 한 번씩 좀더 집중해서 봐야 하는 파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가장 기본이 되는 문장의 형식, 저거는 고등학교에 가도 항상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부분이라서 항상 필요하고, 형용사, 부사, 조동사, 그리고 리딩에서 항상 나오는 수동태, 투부정사, 종명사, 관계대명사, 조금 난이도가 높은 가정법까지 아이들이 중학교 가기 전에 한번 총정리를 할수 있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5학년 같은 경우에는 Superior, 6학년은 Advanced부터 전체 수강이 가능하고요. 고급 같은 경우에는 저희 5학년 Expert, 6학년 의대반 이상을 추천하는 편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똑같이 개념을 잡기는 잡아요. 근데 가정법이나 관계대명사, 도치 요런 좀 난이도가 높은 개념들을 설명하고, 실시간으로 저희가 탭스 실전 문제풀이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문법 수업을 비슷하게 개념 설명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거 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탭스 문형을 풀어보면서, 실제 수능에는 범위가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아이들이 문법 문제를 풀이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것 같고요. 마지막 저희 네 번째 특목고 관련 대비는 학년별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이렇게 되어 있고요.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목고 대비를 위해서 저희가 썸머북클럽이라고 진행을 하는데,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노블 수업이랑 조금 비슷하기는 해요. 근데 실제로 저희가 노블을 할때 보면은 뭐 영어 도서관 많이 다녔어요, 이책 이미 읽어봤어요 라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이런 식으로 다독이 아니라 저희는 정독이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정독해서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제목을 봤을 때 내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이라든지, 등장인물의 성향을 봤을 때이 등장인물이 이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할것 같은지, 이런 식으로 책을 좀 분석적으로 읽는 수업 위주로 진행이 되고요. 그런 이제 비판적인 애들이 독서를 통해서 사고력 확장도 하고, 이런 소설 같은 경우에서도 그 당시의 시대상이라던가 등장인물이 뭔가 상징하는 상징성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아이들이 좀더 배경 지식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고, 원서 읽기를 단순하게 많이 빠르게 읽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고 이 부분은 어떤 메타포를 가지는지, 이런 거를 저희가 진행을 할 거고요. 4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목고 준비해서 저희가 Novel Essay Vocabulary라고 하는데, 3학년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4학년부터는 이제 입시로 들어가야 하는 초반 단계가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재미로 했던 영어에서 감으로 뭔가 아, 문장이 이거 같은데 라고 하기보다는 정확하게 입시형사고,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포인트로 진행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진짜 단순하게 vocabulary를 하더라도, 여기에서 얘는 자동차인지 타동차인지, 얘와 유의어는 무엇이 있는지, 얘가 쓸수 있는 실제 예문은 어떤 건지, 이런 식으로 좀 어휘에 대해서, 품사는 당연히 기본이고 좀더 연관돼 있는 이런 링크를 강화할 거고, 아카데믹 학습이라고 하는 건 이제 노블이랑 에세이 부분이 강조가 되는 건데, 노블은 여기 3학년 북클럽과 비슷한데 좀더 난이도가 있는 교재로 선정이 될 거고요. 에세이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 글 쓰는 건 좋아하는데,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내 메인 아이디어를 잡고 서포팅 아이디어를 어떻게 내가 구체적으로 써야 하는지, 이런 뭔가 체계적인, 말 그대로 진짜 입시할 때 저희 서술형하고 이제 자기소개서 쓰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5학년, 6학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눴어요. 대원 하나 외대보고반, 그리고 민사고반으로 나눠져 있는데, 대원이랑 하나 외대보고반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독해를 할때좀더 깊이 있는 독해가 필요해요. 그래서 심화논리 독해가 포인트인데, 여기에서는 비문학은 당연히 하는데, 의외로 문학에 관해서는 아이들이 추론하는 거를 많이 어려워해서, 저희가 문학과 비문학과 관련된 리딩 지문에서 아까 노블처럼 정확하게 이 문단 핵심 메인 아이디어는 뭐고, 서포팅은 뭐, 원이 어떤 아이디어, 투는 어떤 아이디어, 서포팅 원을 위해 어떤 이그잼플이 나는지, 이런 식으로 진행하게 되고, 리스닝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사실 토플 리스닝은 저희가 정규 수업 때도 많이 하기 때문에
크게 어려워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토플 같은 경우에는 성우가 스크립트를 보고 연기하듯이 천천히 굉장히 또렷한 딕션으로 말을 해주기 때문에 잘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테드를 통해서 진짜 실전 리스닝 연습을 진행할 거고요. 라이팅도 좀더 깊이 있게 애들이 1대1로 스트럭처 잡고 메인 아이디어 뭐고 서포팅 아이디어 뭐고 이런 식으로 좀더 심화가 들어간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목고에서 저희가 민사고반 같은 경우는 이제 민사고는 입시할 때 토론이 걔네는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디베이트가 일단 가장 큰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디베이트 토론을 할 때도 아이들이 물론 자기의 의견을 어떤 주제와 근거를 가지고 쓰냐도 중요한데 더 필요한 거는 애들이 그 근거를 가져올 때 내가 혼자서 알 수는 없기 때문에 리서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리서치를 할때 이제 인터넷이 너무 발달이 돼 있다 보니까 정보의 호수잖아요. 바다잖아요. 거기에서 어떻게 내가 리서치를 해야 되고 이 리서치랑 결과 어떻게 레퍼런스를 작성해야 되는지 이런 논리력을 좀더 탄탄하게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이런 수업이 들어가고 디베이트를 할 때도 아이들이 어떤 시사적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떤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지 인사이트, 그러니까 통찰력을 강화할 수 있는 쪽으로 저희가 수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강 프로그램은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고요. 이제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결석 시 수업 동영상 요청을 하시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이게 발을 시작하는 거죠. 이번 방학을 통해서 특히 이제 방학은 2시간 동안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좀 집중적으로 하면서 아이가 아, 이런 게 있구나. 처음에 다 이해는 못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를 이제 한번 듣고 그다음부터 하게 되면은 훨씬 더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어차피 저희도 정규반도요. 봄학기에 처음 들을 때는 엄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했다가 여름학기, 가을학기 하면서 훨씬 더, 아, 이제 조금 알것 같아. 아, 좀 어렵지만 나 해볼 수 있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반복을 할 거니까 일단 한 번도 안 해봤다면 이번에 하면서 이제, 시작점을 알리는 거죠. 특강 숙제랑 수업 진행하면 테스트도 이루어지나요? 네, 테스트는 이루어질 거예요. 왜냐면 그때 배웠던 것에 대해서는 테스트는 사실 7분 정도, 8분 정도, 뭐 10분 내외에서 걸리기 때문에 점검을 할 거고요. 그리고, 숙제는 웬만하면 선생님이 학원에서 같이 하려고 해요. 왜냐면 저희 정규생들도 이미 숙제가 따로 있고, 그래서 특강 때도 또 숙제를 또 많이 내주고, 그러면 좀 힘들어서, 이 2시간을 좀잘 활용해서 공부를 시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특강도 레벨 테스트 있습니다. 기본 문법반은 사실은 시험 무시험 전형이라서 미리 빨리 신청하시는 순으로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나머지 중급 문법이라든지 뭐 독해라든지 고급 문법이라든지 다른 원어민 수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험을 먼저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해당되는 레벨. 가장 좋은 거는 상담을 좀 받아보시고 결과에 따라서 이 레벨 정도 나왔구나. 아, 그러면 그 시험을 보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세 가지 영역을 볼 거거든요. Reading, Grammar, Writing. 그러면 우리 아이가 이번에 시험을 봤어. 그러면 어떤 부분이 약한지. 아, 우리 애가 Reading이 약하구나. 아, 우리 애가 문법이 약하구나. 이거를 빨리 파악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특강을 뭘 할까? 이걸 고민을 해보고 아, 내가 생각했던 거랑 좀 맞네. 아, 근데 나는 이걸 생각했는데, 이 부분이 약하다고 하면서 이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빨리 리뷰 테스트 날짜를 빨리 정해서 한번 빨리 봐버리자. 보게 하고, 약한 부분을 빨리 찾아내서, 그럼 특강이, 상담을 받고 특강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강 신청 방법은 학원에 이제 전화로 이제 방문이나 전화 상담으로 신청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